이 스테인레스 리필 캡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맞거든요. 개인적으로 원두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리필 캡슐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리 기계에다가 뽑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이걸로 모든 원두가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스타벅스에서 즐겨 먹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구입을 하고 나서 진짜 잘 먹고 있거든요. 네, 그 증거들입니다. 나름 아껴 먹는다고 아껴 먹었는데, 그리고 통 단위가 아닌 봉투 단위로도 진짜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제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리 캡슐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 자체가 일리에서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나는 스타벅스가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려면 스타벅스로 가야 된다는 점. 내가 여기에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원두가 있는데 그 원두를 이 일리 캡슐 커피 머신으로 먹을 수 없다는 점,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 주변에서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구입하지 못하고 타사 캡슐 커피 머신을 이제 구입한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인터넷들을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신기한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영어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카필라스라고 읽어야 되나? 어찌되었든, 네, 이런 제품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스테인리스 일리 커피 머신 리필 캡슐, 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원두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리필 캡슐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리 기계에다가 뽑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이걸로 모든 원두가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스타벅스에서 즐겨 먹는, 네, 이 원두로, 네, 가끔씩 먹고 있습니다. 막 카페 가기 귀찮을 때. 자, 맛이 제가 스타벅스에서 사오고 이걸로 내려 먹고 먹었는데 똑같아요. 진짜 거기에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커피 기계처럼 그런 커피도 또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거 먼저 제품 보여드려야겠다. 네, 일단 이렇게 박스 뜯고, 뭐 설명서 있고 스푼 이렇게 따로 있고요, 청소 도구도,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본 제품, 네, 리필 캡슐인데,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실도 따로 있어요, 고무링 같은 게. 그래서 이 압력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원두를 넣고 여기로 이제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사게 되면 아마 이것도 같이 사셔야 될 거예요. 템퍼, 이거 전용 템퍼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커피 양도 생각보다 되게 조금 들어가고 뭐 양도 나쁘지 않게 나와요. 장점만 가득한 진짜 리필 캡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필 캡슐답게 귀찮은 점이 당연히 있긴 있어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겠죠. 설거지가 진짜 매우 귀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소량으로 구입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난 2샷을 먹고 싶은데 둘이 먹을 거야, 그러면 총 4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 2개밖에 안 샀다, 2번 하고 설거지하고 말리고 다시 또 이거 템퍼질하고 또 2개 샷 꺼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설거지하기 귀찮고 한 번에 여러 개에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왕 사려면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스타벅스 원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스타벅스 원두는, 네, 여기에다가 살짝, 네, 덜어놔가지고 여기서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똑같이 넣어줘요. 어디까지 넣냐, 저는 꽉 채운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털어요. 그럼 이게 적당히 막 채워지거든요. 네, 채워지면 이 위에를 싹 걷어내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 템퍼로 일정한 압력으로 한번 꾹, 너무 세지도 않게, 네,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고르게 이 커피 원두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요걸 이제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최대한 꽉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압력이 잘 안 새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제 이 원두랑 이제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요렇게. 그러면 저는 미리 준비해둔, 네, 이렇게 얼음 컵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기다 따를 거예요. 일리에서 그 커피 추출량 같은 경우는 직접 커스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향에 따라서 이 맛이나 그런 진함, 농도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는 컵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리 전원을 킨 뒤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네,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걸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스테인리스 리필 캡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닫아줍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걸 누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네, 커피를 내리고 나면, 네,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물을 조금 더 넣거나 아마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스타벅스. 이렇게 해서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구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구입을 했는데, 네, 캡슐 때문에 비용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리뷰, 스테인리스 리필 캡슐에 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의 매일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잘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